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같이 하나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금야금함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렇게 저는 뭐 이것을 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들이 오늘 또 어떻게 나가나. 좋은 종목은 뭐 여러분이 그냥 맞짱 떠야 돼요. 지금, 그죠? 팔고 나서 엄청 후회들 하실 거고요. 팔고 나서 후회한다고. 왜? 상승장에서는 파는 게 아니에요. 뭘 팔아? 수익 날걸 갖다 자꾸 내가 제안을 해요. 점점 커지는데. 아휴, 안타깝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자, 보면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에 4개월 연속 수출 증가해서 10월 달에는 지금 16% 증가했대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불투명해지자 주문을 늘린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예, 긍정적인 것은 생산량도 8.3%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일본이 큰일 났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일본은 죽는다. 예. 전 세계에 한국의 반도체, DRAM 반도체와 랜드 플래시가 무려 70%를 차지하고요. 한국의 반도체를 위해서 예, 돈을 벌겠다고 미국 기업이든 그죠? 서로 와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발로 차? 자기 고객을 자기가 차버리면 그 고객이 사줄까요?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하나 남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도시바입니다. 그것이 하이닉스가 15%를 지난번에 보유했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그죠? 예, 지분을 갖고 있죠. 도시바도 그나마. 그나마 남은 게 하나예요. 도시바도 이제 큰일 났잖아요. 지난번에 또 정전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걸 싹 잡아먹은 게, 소니까지 잡아먹은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 당연히 보유 가야죠. 새로 사려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왜? 중소기업을 사는 것이 돈이 더 벌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거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따 나중에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한번 보여줄게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국 사람이 어째서 펀드 매니저하고 주식 투자 거래한 거는 수익이 작았고, 예, 30년 이상을 보유했다가 죽은 다음에 통장을 봤더니 그게 153억이 됐는지, 그것을 이따가 삼성전자로다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고요. 또, 다행히 이제 좋은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것이, 세계 최대의 FTA를 맺었죠. 그죠? 예,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국이 역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을 위해서 자유무역 확대 효과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깜짝 놀랄 만이죠. 일본은 제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FTA를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러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 5개국, 영국, 거기다가 이번에 아세안 10개국, 16개국과 일본은 덤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심각하죠. 또 포괄 협정을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했죠. 비상이 걸렸어요. 인도네시아 수도 옮기는 데만 40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게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한국에 빌붙은 거예요. 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같이 끼워주라. 그렇게 된거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우디에 가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워낙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짓잖아요. 그쵸? 삼중 구조로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최고의 기술이다라는 걸 미국에서 인정하면서 사우디의 원전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거기에 우리도 같이 동업으로 들어가자. 미국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을 발로 차? 아직도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죠. 가난해지고 싶어서 아주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지금은 그럼 쉬울까요? 어렵지. 어렵지만 점점 좋아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 8월, 9월 경상수지 9월을 보니까 경상수지를 보니까 74억 8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일본 여행객이 58.1% 감소했고요. 아직도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서 경기는 나쁘다. 경기는 나쁘지만 선행으로 주식시장은 선행으로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시장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타 하시는 분은 단타방에 가시는 거고, 그죠? 우리는 중장기 투자고 직장인 사람들이 단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제가 뭐랬죠? 여기서 1차 배팅이 들어갔고요. 우리 유리원들이 두 번째 내려가면 60일 깨면 배팅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240선 돌파할 때 배팅하라고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1년 선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 일단 그죠? 알려준 대로 누가 피터 린치가 뭐랬어요? 칼이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다가 에? 떨다가 멈췄다. 배팅 들어가라. 제가 그랬어요. 배팅 들어가라. 쫙 올라갔잖아요. 종목들이 어떻게 많이 올라갔나요? 같은 우리 유리원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도 사야 되는데 자꾸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익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골고루 담으라고 그래도 차트를 바닥 걸 가르쳐주면 그것만 전부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뿡뿡이 아빠님이 짤른 더전 비지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상상 초월이잖아요. 가치가 자산 가치 대비 얼마야? 이게 13배까지 가는 거예요, 13배까지. 어제 또 신고가를 내버렸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400%가 나갔는데.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여러분이 갈등을 가져가지만 기업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지는 한 주가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갈수 있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쉽나요?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러죠. 그죠? 이번에 LS전선에서 안전과 용인 흥덕 신갈 변전소의 1km 구간에 상업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시장 2023년 1조 원 돌파 전망이라는데요. 뭐, 그죠.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배 내지 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고, 변전소 면적도 10분의 1을 줄여서 변압기가 필요 없는 변전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이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우리 위원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LS전선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권하기는 뭐하네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걸 사야지, 뭐. LS전선이 장외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몸도 또 올랐네. 어우, 좀 사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실적은 괜찮으니까 제가 유리원들한테 아, 사보세요 그냥 사보세요 그랬더니 이만큼 올라갔지. 오늘 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짭짤한데 짭짤한데요. 그저께 얘기를 한 건데 예, 괜찮은데요. 그래서 얘보다 그러면 LS 전선 아시아를 사야 되나요? 같은 계열이니까. 예, 네, 엄청난 일을 또 올라가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잘 들고 가는 게더 중요한 거고요. 어디까지 수익 날지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뭐죠? 변전소가 필요 없고 변압기도 필요 없습니다. 변압기 내용연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 상당히 많았죠. 도심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그럴 때는 얘가 들어가게 되면 3m 땅을 파서 케이블을 깔아야 될걸 1m 하면 되고요. 그럼 공사비가 20분의 1로 줄어든대요. 난리가 났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통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요?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이걸 벌써 언제부터 이걸 보여줬나요?
자, 시장이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그죠? 예,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아유, 뭐 경제가 나빠서 뭐가 나빠서 아직은 주식 살 때가 아니라서 그래갖고 사지도 않고 있었는데 왜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고요? 유튜브에 가면 전문가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랬어요? 전부 다뭐 유명한 전문가들이 뭐 펀드 매니저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서 주가는 폭락할 거라고 사지 말라고요. 그죠? 사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끊임없이 한 얘기는 뭐죠? 이 지수가 이게 7년 동안에 매물대를 갖다가 잔뜩 했던 이 매물대를 깨고 시장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주시장 망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데 주력해도 괜찮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보이죠? 이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시장을 첫 번째 끌어주고 올려준 게 누구냐?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준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연기금이 한 거예요. 연기금이 500억씩 이렇게 사든가 같이 1000억, 2000억씩 사면서 끌어올려준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 붕괴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관이 됐든 외국이든 누군가 끌어줄 것이다. 진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고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좋은 주식은 어떻게 알아? 사야 된다. 좋은 주식은 사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코스피가 이렇게 아우성 치고 떨어지고 아우성 쳤어도 여러분이 코스피 200 지수, 그죠? 아니면, 이 코스피에 연동한 주식이 뭐예요? 인덱스 펀드잖아요.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예? 35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고 왔다. 35년 동안. 그럼 얼마나 부자 됐을까요? 자그마치 연 수익률이 대충 38%입니다. 그럼 가장 바보는 누구예요?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적금 버 가지고 무슨 부자 되겠다고 그냥 열심히 적금 버요. 아, 주식에다 사놓고 그냥 35년 들고 있으면 그냥 부자 됐어요. 1년에 38%씩?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1년에 38%. 그럼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의 워런 버핏이 뭐라 그런 거죠? 기자가 질문 딱 하잖아요. 버핏님, 아니, 당신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고 싶으면 뭘 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인덱스 펀드죠. 왜 인덱스 펀드를 권하십니까? 아내는 주식을 몰라요. 그러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도 일단 이겨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냐. 따라서 예, 인덱스 펀드를 사라. 그걸 권해주고 싶다. 그게 뭐예요? 미국은 지수를 따라갔으면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면 거의 5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식 사고 단타한다고 아우성 친 사람들은 그렇게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구예요? 예? 친구. 뭐라 그러죠? 에이, 나 같으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갖다 추천하겠네. 딱 이래버리잖아요. 얼마나 났어요? 얼마나 부자 됐어요? 선생님이 30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샀는데, 30년 후에 선생님 두 분이서 직장 다니면서 모은 것마다 거기서 투자를 한 거예요. 180미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겠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인터뷰한 걸 봤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주시장이 안될 거라 생각해서 에이, 그건 미국 시장이나 같이 대한민국 시장은 되는 일이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지수를 따라가도 여러분은 얼마를 부자가 된다? 1년에 38%씩 주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몇십 년 후에 100만 원 가니까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단 조건이 뭐냐? 돈 버는 기업에 해라. 여러분 안 하려고 그러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권하는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템플턴은 왜 있어?
장기 투자를 권하는 템플턴은 왜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길. 뭐 팔고 사고 한다고 엄청 돈 벌어요? 그 사람이 부자 돼요? 그죠? 부자 되는 길은 좋은 주식을 사서 안 파는 거예요. 자, 금방 보여줬지만 안 팔았을 때 도전 비전은 지금 400%가 나갔어요. 2015년 제가 이게 언제 추천한 거냐면 2015년 여기 와 계시니까 압니다. 요게 10월 달에 요게 요 아니야 4월 요 6월 달에 여기서 추천한 건데요. 박스 돌파할 때 지금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이게 얼마야? 4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남? 주가만 조금만 떨어지면 전문가님 주가 조정합니다.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잘라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내가 안 팔면 죽을 것 같은데요. 다 이렇게 해서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자, 또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역발상이잖아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다. 모든 것은 시간을 여행을 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뭐 몇 푼 먹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왜 개인 큰손들은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해서 부자로 됐을까요? 그 소수의 5%만 부자고 나머지는 매일 그 몇 프로 먹었다고 자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모든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설치는 세상이에요. 장기 투자 권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그 비밀을 알 때까지 저는 무려 8년이나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조카니 자식이니 제 아들 녀석이니 뭐 친척이니 동생이니 전부 다 저는 주식 사서 묻으라는 거예요. 묻어라. 돈이 된다. 뭘 팔고 사고 열심히 하냐. 좋은 주식 사놔서 묻어놓으면 지가 안 가다도 가고 가다가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당장 떨어지면, 아, 20, 30% 떨어지면, 아, 잘라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끝났어. 뭐가 끝나요? 좋은 종목 떨어져서 또 가요. 부실 종목을 사게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영원히 퇴출당하죠.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니까 퇴출당하잖아요. 요것만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킵니다, 요것만.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대본의 질문이 이거예요.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집중 투자를 좋아해.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집중 투자가 무서운 걸 알거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 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만 지켰으면 9억을 갖다 단타 치다가 깡통이 안 나죠. 5억을 갖다 우리 친척도 깡통을 안 나죠. 10%면 무조건 손절이래. 그거 어디서 배운 거요? 그랬더니 아니 하도 인터넷에서 그리 뭐 10%면 손절해야 된다고 10% 딱딱 손절했더니 5억을 날렸어요. 그거 왜 손절한 거요? 좋은 주식이라는 걸 회계학을 배웠으면 분석해서 가만히 들고 갔으면 왜 망해? 지금 망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망했지. 돈을 더 많이 벌었지. 과거에 단타를 하도 쳐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고형입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처음 상장했을 때 8,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뭐라 그랬냐면, 왜 자꾸만 10% 손절을 하냐? 망하려고.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무조건 올라가다, 주식이 올라가다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 거예요. 그 손절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 8,000원에 증권사에서 추천 나왔을 때, 지금 생각해본 가장 바보 짓만 하고, 아니, 그냥 놔뒀으면, 그죠? 8,000원에 사라고 계속 문자가 날라오니까. 사서 놔뒀으면 도대체 지금 얼마 나갔는지 상상이 됩니까? 30배가 갔어요, 10년 만에. 예? 30배. 상상이 돼요? 딱 10년 만에 30배가 간 거예요.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는데 무슨 10%에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된 게요? 제가 막 뭐라고 막 그랬습니다. 뭔 손절해갖고 무슨 돈을 떼돈을 본다고 손절하고 앉아있냐고. 좋은 주식 묻었으면
내가 500만 원만 묻어서 330배면 에? 1억 5천이 됐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10년 들고 왔으면 30배의 수익을 줬는데 그걸 맨날 10%에 손절한다고 트레이더 하다가 5억을 까먹었어요.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제 방에 들어왔는데 트레이더 하다가 9억을 까먹었대요. 왜 그랬어요?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 손절하다가 또 우리 친척하고 똑같이 돈다 날렸구나. 그죠?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시고. 손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유튜브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트레이더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계좌 잔고 손익을 가서 들어가셔서 내가 손절한 비용이 얼만지 한 번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뒤집어질 거요. 놀래 자빠질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간 거예요. 그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 계좌가 절절절절절절 새가지고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계좌에 들어가서, 그죠? 손절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만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템플턴은 그돈 아까우니까 하지 말라.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길을 저는 정석으로 가는 길만 알려줍니다. 그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깡통 안 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잔고조에 들어가서 내 계좌에 잔고를 들어가서 손절한 비용이 얼만지 계산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과거에 2000년도 가기 전에 초에 그 계산해보고 나서 트레이더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깨우친 거예요. 내가 10% 잃으면요, 최소한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11%의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한 거에 11%를 돈을 벌어야 내가 본전이야, 그것도. 수수료에다가 세금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손절해갖고 정답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지 잔고조에 들어가서 쫙 한번 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석으로만 가는 길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주식도 3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균형 잡힌 다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균형 잡힌 다리는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트레이더가 전부죠? 손절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해. 아, 그거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손절이 정답입니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꼭 해야 될 것은 계좌 잔고에 들어가서 내가 손절한 비용이 돈이 얼마나 깨졌는지 한 번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로다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지침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돈의 향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지요. 그죠? 쌍두마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고형을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10년 전에 이걸 사서, 그죠? 아직도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 제가 그러잖아요.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부자 된다.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주봉상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끊임없이 매수하면 여러분은 부자 된다. 8940뭐몇푼 먹었다고 자랑한다고 그거한테 여러분이 부자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손절도 필요 없어.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깨우친 게. 자, 그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했죠. 그죠? 오늘 조정받는데요. 그죠? 또 주봉상 보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오늘 조정반다로 주봉상은 뭐예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놈을 왜 잘라? 예? 가고 있는 걸 그 몇 푼 먹겠다고 자르고 있어요. 더 먹으면 어리게 탓나나요? 잘못되나요? 가는 놈 안 잘라서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놈을 못 가게 내가 막어. 거기에 끝이라고 잘라가지고. 손절했는데. 손절? 익절한데. 뭔 익절이에요, 더 가는데. 자,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부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걸 깨우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단타방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하죠. 그죠? 저처럼 장기 투자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러는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면, 아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 같아. 그죠? 왜 고용을 10년 들고 와서 30배? 에, 진짜일까요? 에, 진짜예요.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번 들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몇 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죠? 주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09년에 나 샀어. 그죠? 지금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금 얼마야 수익이? 에? 수익이. 오늘 떨어져서 2,945%네. 아니야. 그죠? 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29배가 나갔다는 거야? 이야, 29배. 꿈의 주식이네. 제가 꿈의 주식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내가 1,000만 원만 담았으면 얼마예요? 2억 9천. 와, 은행에서 2억 9천 줍니까? 10년 동안, 10년 만에? 아, 은행 다 망하지. 그죠? 수많은 은행이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줘서. 어떻게 1,000만 원으로 2억 9천 주면, 아, 1억을 담았으면 29억이야. 와, 말도 안 돼. 그런데도 자꾸 돈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수십억 들고 가서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 어성치죠. 10억 들고 여기다가 샀으면 얼마일까요? 예? 290억이 됐어. 그걸 가서 강남에 은마 아파트 삽니까?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 안 해요, 이제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조카나 뭐 누구한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주식 사. 아무 소리 말고. 부자 되고 싶어? 주식 사. 밥 먹듯이 사. 안 팔아야 돼. 안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 얼마나 갈지 미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기업이 성장하는 한 여러분은 맞짱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에 맞짱 떠라. 돈은 따라온다. 그냥 부자 저절로 되잖아요. 무슨 놈의 뭐 손절해갖고 뭐 해서 부자 된다는 등 무슨, 그죠? 예? 주식책에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전문가들의 주식책에 뭐라고 써 있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남. 3년도 못 들고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자 되는 건 알겠는데, 부자 되는 건 분명히 비밀이라는 건 알겠는데, 수많은 전문가들도 부자 되는 비밀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해가요? 여러분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트레이더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분명히 부자 되는 게 알거든. 다 알아.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왔으면 제가 이때 이게 보여줄 건데요. 그죠? 예.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나? 먼저 보여줄까요? 궁금하다. 그럼 한번 눌러보세요. 궁금하다 1번. 아니다 2번. 그냥 간다 2번. 진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됐길래 삼성전자가? 제가 이 저 X1에도 올렸어요. X1에도 제 라인에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이 장기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제 뒤에 있는 거를 제가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이따가 실어놨나? 요거지요. 인내는 미덕이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다.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줄게요. 35년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죠?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실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은 있는가? 85년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65원입니다. 왜냐하면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래서 65원 곱하기 50원이니까 3,250원입니다. 2019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51,200원이었습니다. 곱하기 50배 하니까 256만원입니다. 278만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게 256만원 나누기 3,250은 787배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787배면, 자, 85년 후에 딱 1,000만원만 집어넣었으면 지금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78억 7,000만원이에요. 자식놈 진짜 부자 만들어줬지. 야, 내가 1,000만원 안 써도 되는데, 까짓거. 85년에 그냥 1,000만원 갔다. 야, 85년 1,000만원이 얼마냐? 싼 돈 아니에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냥 에이 1,000만원 갖다 저축해놨어. 삼성전자가 워낙 좋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애한테 78억 7,000만원을 준 거예요. 35년 만에.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85년 10월 30일 기준 65원입니다. 곱하기 60, 50하면 돼요. 여기 또 지금 현재 얼마예요? 5만 얼마죠? 그럼 5만 곱하기 50은 256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1년에 22배씩 상승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1년에 22배씩 상승이 이게 말이 가능합니까? 그럼 1년에 2200%씩 날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중소기업을 사는 것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고용처럼 저렇게 나갈지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들고 갔을 때 여러분 부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싫어요. 오로지 오늘부터 트레이드 해가지고 몇 푼 먹어서 그냥 100만원 벌었니, 뭐, 한 1년에 1,000만원씩 벌어주기, 뭐,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준다는 등, 뭐, 내일 당장 뭐, 3,000% 갈 줄 뭐, 추천한다는 등. 그게 가능할까요?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냥 들고서,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1년에 22배씩 줬어. 말도 안 돼. 1년에 22배씩. 이야. 이 비밀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템플턴이지. 여러분은 이 비밀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나 확인해 봤다. 3번. 해본 적도 없다. 4번. 이 비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주식할 때 이렇게만 가르쳐 줬으면 과거에 주식 안 하고 돈만 벌면 실제로 뭘 했어요? 삼성전자 저축해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그럼 저절로 부자 됐잖아요. 98년도에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는 월급의 10%씩 무조건 뛰어가고 삼성전자 샀대요. 근데 98년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98억이 됐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거짓말 얘기가 아니죠. 제 아들 녀석이 영어 공부하는 영어 선생도 증권사에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월급 타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난 부자야. 근데 선생님은 부자인데 왜 여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영어라도 가르치면 애들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공부 잘 가르쳐서 애들이 합격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선생하고 있어. 난 주식부자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이거. 본인이 그러더래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몇십억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희 아들 녀석이 실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야, 그럼 지금은 왜 템플턴이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고 그랬을까? 지금은 워낙 시가총액 30% 차지하니까 이제는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중소기업일 때 엄청나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소기업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맞짱 뜨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라고 제가 오늘도 아마 이벤트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2+2 여러분이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평생 투자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단타 치다가 내일 끝낼 건가요? 그러면 단타 하세요. 내일도 부자 되고 모레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힌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힌트가 3개월마다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는 장기 투자지 3개월마다 자르는 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삼양식품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죠? 부기부기님 어서 오세요. 더전비전이 어제 신고가 냈는데 기분 좋던가요? 자, 이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전에 비쌌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렸어요. 아니, 잘 해줄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셔서, 예? 아, 가격을 내렸겠죠, 그러면. 박정주님. 가격을 내렸을 거예요. 비싼 가격을 내리고, 2+1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그걸 이용해서 평생 가는 길, 평생 가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서 가는 걸 배워서 좋은 정보에 담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뭐 날라 팔고 사고 해가지고, 단, 저기 뭐죠? 예, 손절하다가, 전문가님,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친척도 그랬지만, 예? 그 친구,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9억을 갖다 단타 치다가, 예? 손절로 날려버린 거, 손절로. 그죠? 손절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당연히 왜 손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여러분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한쪽에다 띄워놓고 복수계좌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으면 한 번이라도, 그죠? 1,000만 원 갖고 실험을 해봤으면, 1,000만 원 날리면 9억 가진 자산이, 그죠? 1,000만 원 갖고 실험했으면, 까지고 1,000만 원 날렸다 생각해도 9억이, 8억 9천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그냥 단타 친다고 가서 손절하다가 9억을 날려서 은퇴가 3개월 남았는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은 하면 안 됩니다. 갑니다. 공부 하나씩. 자,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쇼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8년을 연구했는데 단타를 그럼 모를까요? 아는데 왜 안 할까요? 가끔씩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는 더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 생각도 수도 없이 하지만 또 제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예,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이미 올라갔죠. 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 예, 그죠? 신고가 내고 잠깐 조정받았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회원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죠? 회원이 많이 모집하고 그러려면 오늘도 단타 해야 됩니다. 그럼 템플턴은 모를까요? 안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의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는 정석의 길만 저는 가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 말 듣고 이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서 가만히 보유했다면 벌써 많이 올라왔겠죠? 그죠? 근데 지금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럼 수수료 나갔나요? 안 나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돈의 향방을 쫓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기본을 익혀라.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그저 뭐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거의 부실 종목 추천받아갖고 이상한 짓을 하죠. 감자 아니면 깡통 내는 경우 수두룩 많습니다. 실적 발표를 분기별로 하면 최소한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야.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걔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 비전이 왜 얘가 갈까요?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도전 비전이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갔습니까? 돈을 잘 보니까 가는 거잖아요. 돈을 못 보면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에? 돈을 못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니까 떨어져. 그죠? 떨어져.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 실적이 떨어지니까 떨어져. 장기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제가 단기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장기적 실적이 나빠니까 떨어져.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 물론 선행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왜? 좋아질 걸 대비해서 미리 사잖아요. 그 분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애널들이 하잖아요.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야, 다음 분기에는 삼성전자 수익이 얼마나 좋아진대. 그럼 어서. 그럼 우리 얼마나 집행할까? 이번에 그러면 여기다 5천억 사자.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들 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왜 삽니까? 실적도 안 좋아지는데 삽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실적 좋아지면서 어떻게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건 차트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랜빌이 뭐라고 그래요?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게 차트쟁이에요. 그러면 그랜빌은 그럼 성공했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럼 누가 성공했나요? 돈 버는 기업 동업한 워런 버핏은 성공했잖아요. 윌리엄 원이도 성공했잖아요. 누군 실패했어요? 그랜빌은 실패한 자예요. 그럼 템플턴은 그랜빌 안 봅니까? 봅니다. 책도 다 봤죠. 그랬지만 다우도 성공했다가 실패했죠. 그죠? 그러나 버핏은 아직도 쌩쌩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 사람은 이기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는 쉬운 것 같, 먼 것 같아도 가장 쉬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숨어있는 왜곡된 부분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알아야 그걸 하지. 매출액은 증가한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든가 단기 순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일시적인 특별이익인지 파악해보는 것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별이익인지 땅을 팔았다든지 건물을 팔았다든지 무슨 특별이익이 생겼는지 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는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그 기업하고 동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뭐만 보지 오로지? 차트만 뭐 중간 전문가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들고 가야 되나요? 돈 좋은 기업이니까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 사람 미쳤구만. 다른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끊임없이 이날도 우리 여기 부기부기님 와 계시지만 이날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템플턴이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아 좋아요. 자리 좋습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아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추가 매수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을까요? 해보시죠. 좋은 자리입니다. 고민되잖아요. 아 가더니 갑자기 공매도 쳐가지고 253억을 갖다 내리 쏟아붓네. 이거 공매도니까. 근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시간이 7시 정도 돼야 저녁 7시 돼야 공매도는 공매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중에는 절대 몰라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건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녁 돼서 딱 보니 확인하니까 아니나 나 공매도를 그냥 와장창 쳐가지고 16% 개파락으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 떨어져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전고점을 안 깨면 그냥 들고 가봐라. 걱정하지 말고. 근데 진짜 가서는 여기 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조정만 하면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조정만 하면 다 팔아버립니다. 큰일 난 건 줄 알아요. 자, 재무 분석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보아도 부실 종목인지 아닌지 깡통날 종목인지 다 아는데 그냥 오늘 상한가 나간다고 중국 기업 부실 종목들 막 추천합니다. 뭐 뉴프라이드 뭐
그저 먹었다고 좋아하고 이게 종목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거 상한가 먹으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은 이런 거 사서 여러분 부자 안 됩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아주 박살납니다. 왜? 단기 투자는 가능해요. 오늘 지금 잘라 먹었으니까. 그러나 장기는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야지, 최소한. 뭐 돈을 벌어, 뭘 벌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다? 수익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성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종목을 자꾸만 추천하는 거예요. 장기 보유하면 이것도 뭐 흑자, 적자였다가 흑자도 부자 된다고. 무슨 부자가 됩니까? 이러다가 감자하고 깡통 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떨어져도 들고 갔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는 한 여러분이 또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이 얘가 망할까요? 예? 망할까요? 망합니까 이거? 왜 여기 올라갑니까? 아, 지난번에 제가 이게 여기 엑스원에 와서 처음 추천한 때가 언제예요? 이게 10월 2일 날 추석 이벤트 추석 날 연휴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따 추천한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돈만 벌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 1조 6천억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영종도의 복합 소재를 다시 1조 6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하면서 돈을 못 벌었죠. 근데 이제 이익이 커지니까 어떻게? 주가는 가는 거잖아요. 제발 사라. 여기서 사줬습니다. 또 사. 또 추천 나갔습니다. 또 사. 또 사. 제발. 이게 뭐예요? 수익은 이게 깔고 가잖아요. 팔았나요? 아무것도 뭐 주가는 흔들어도 안 팔았어요. 전문가니 수익을 깔고 가니까 세상에 편안하네요. 세상에 편안하대. 주식은 그래서 해당의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기업가치는 뭐죠? 공정가격이고 시가총액은 시장가격인 거예요. 시장가격에 비해서 공정가격이 싸면 저평가요. 공정가격이 비싸면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헤매는 거예요. 주가가 경기 선행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이해가죠.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커질 것 같으니까 누가 사요?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는 거잖아요. 얘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구나. 그죠? 그동안에 투자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의 관광객도 늘고 성장 가치가 커지니까 꾸준히 들고 있잖아요. 아,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어요. 아,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깔렸습니다. 서서히 수익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여기서 산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죠. 그죠? 여기서 산 사람은 10월 2일 날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아. 요 날인데.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가가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지면 다 팔아버리죠. 떨어지면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떨어질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 직원인데, 그죠? 자기의 월급이 한국은행 아마 1200%일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어떻게, 월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78년도에 한국은행 다니는 군산상고를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은행 들어간 친구하고 같은 하숙집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월급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 보너스가 1000%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렇게 많아요? 월급이요? 예. 네. 5시면 칼같이 퇴근 와요. 5시면 퇴근이에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보네. 군산상고에서. 그러더니,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로 월급을 타서, 월급은 생활을 하고, 보너스는 뭐다 주식다 투자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30%를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많이 올라가면 30%를 팔았다가 많이 떨어지면 또 사고 한 번도 안 팔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두는데 재산이 얼마? 천억이래 천억. 그 작가도 그걸 인터뷰하고 책으로 쓰고 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대. 부자 되는 길은 안 파는 게 최고 부자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현재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당장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딱딱 정해져서 수학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차트에서 이게 뭐 정확해가지고 여기서 딱딱 잘라주고 여기서 뭐 사주고 100% 맞추나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저 전문가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돈 갖다 다 맡길래요.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인 같은 기업을 골라서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다가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라는 증시기업원처럼 선점 차원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의 리포트를 왜 보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교들은 선행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 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큰 손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는 리포트를 갖다가 지네들이 다 보고 나서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 사면 무슨 일이 벌어?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볼 필요 없다고요? ROE, PBR만 보면 된다고요? 퍼만 보면 된다고요? 순 퍼만 봐가지고 무슨 저평가니까 무조건 사라 그래갖고 그죠? 업황이 가지도 않는 종목 같아 잔뜩 사놓고 물려가지고 그죠? 유통주가 못 나갈 때 유통주를 갖다 8종목, 10종목씩 들고 와서 손실을 눈덩이처럼 끌고 온 사람들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퍼 하나만 보고 싸다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될 때 퍼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지표를 다 볼 수 있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벌써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나 이런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돈이 되겠다는 걸 아는 거죠. 여지없이 나가죠. 추세가 우상의 수익을 내는 동업하면 3000%의 주식을 10년 만에 말도 안 돼. 10년 만에 3000%? 너나 하세요.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는 제 자녀, 제 조카, 제 동생, 친척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주식 팔지 마. 좋은 주식 추천해 줄 테니까 팔지 마. 부자 되는 길은 안 파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과거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하나같이 아이 이런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도 지금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제 졸업반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취업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돈을 벌면 지금도 수백만 원 지가 갖다 투자해놨습니다. 보나요? 안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둬. 최근에 지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4개월 만에. 그래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긴가민가 하고 받았더니 사실은 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전업 투자했다가 깡통 났어. 그래가 전화번호 바꾼 거야. 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유튜브 보라고 그랬는데 유튜브라도 보서 나름대로 깨우쳐라. 유료 방송 들어오기 힘드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삼양식품. 제가 언제 사줬나요? 왜 또 갑니까? 신고가 행진을 왜 가지요? 삼양식품 뭐 돈 잘 보니까 제가 팔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 예? 여기서부터 산 건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 회원이. 유튜브를 갔다가 98% 제 걸 들었대요. 최근에 우리 유료는 몇 분도, 한 분도, 최근에 들으신 분이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을 1년을 들었대. 거기서 확신을 가져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목 얘기한 거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을 다 사갖고 들고 왔어. 10종목을.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전문가님 분석해줘요.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이만큼 수익 났으니까 잘했나요? 그래서 잘했죠. 그랬더니 근데 전 추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기업 분석을 해봤어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딱 올라가니까 깎아주면 들어가지. 그랬더니 대본에 우리 이런 아 깎아주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일 여기서 가입했잖아요. 들어왔어요. 우리 깎아주면 들어가자. 야, 깎아주면 들어가자. 매수 들어갔습니다. 첫 매수가 이때가 아마 2월 달일 거예요. 첫 매수. 또못 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못 갔습니다. 또 삽니다. 또 샀습니다. 8월 27일 날 뭐, 회장하고 뭐 사장이 주식을 샀대. 삼양식품. 잘 걸렸다. 우리 사자. 8월 27일 날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다 이격 났다고 다 잘랐습니다. 저희는 떨어지니까 또 샀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여기 올라갔는데 왔어요. 또 새로운 회원이. 전문가님, 나 삼양식품인데 사야 되나요? 사세요.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날 온 거예요. 팔았죠. 그랬더니 팔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 방에서 시컨 4개월 배우신 건다 어디다 버리셨나요? 그랬더니 다시 살까요? 다시 사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샀으면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샀으면 여기서 X1에서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여기서 잘라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세상에 추세가 이탈했는데 추세가 이탈했는데 다 60일 다 깨고 추세 이탈했는데 왜 샀습니까? 저한테 이걸 가르쳐달라고 아우성 치더라고. 대학생이 아주 블로그가 두개 있는데요. 블로그 두 개한테 도배를 해놨어. 진짜로 그랬습니다. 더전 비전 보고. 더전 비전 지금까지 들고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깼잖아요. 이거 추세 이탈. 아니, 전문가님 추세 이탈을 왜 사는 거예요? 이상한 전문가네. 추세 이탈했으면 팔아야 되는 건데. 아, 사네.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냥 X1에서, 어째 X1이 아니라 블로그에다 도배를 했더라니까. 근데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했죠. 이게 얼마 간 거예요, 도대체? 400%가 날라갔어요. 2015년 이 자리에서부터.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자 되는 게. 팔고 사고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시장이 2018년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 망할 것 같죠? 천만에 안 망한다니까요. 망한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왜 망해요? 대한민국 왜 망해? 좋은 일이 그냥 무진장 일어나고 있는데 안 망해. 희망을 가져요.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정말. 오죽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빌붙어서 하려고.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카카오 잘 나가죠. 신고가 행진.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 우리 아들이 오늘 술 사준대요. 왜? 그랬더니요.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이 수익, 너무 잘 나가죠, 수익이. 아, 여기서 아들은 돈을 사주고, 자기는 여기서 샀거든. 아버지는 여기서 사고, 아들은 여기서 사줬어. 아들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아, 술 사준다고 그러더래. 아들 직장 다니는데 둘째 아들인가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일본 가셨다 그러는데 참 그래갖고 에? 아 나는 수익도 별로 안 났는데 자기는 수익 많이 났다고 술 사준다고 참 그래서 월급 타면 적립식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샀대요 적립식으로. 에라면 깎아주면 또 사지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었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뭘 맨날 팔고 사고 해요. 에? 참. 봐봐요. 신고가 인증하죠. 더전 비전 지금 얼마 나갔어? 아휴. 400%배 아파 죽겠네, 정말. 그죠? 아프리카 TV, 유튜브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사갖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없어. 이게 또 신고가를 또 냈어. 역사적 고점 넘어 296수. 여기서 제가 유튜브에다 제가 무료 방송 깎아주면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게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참. 불과 몇 년이에요. 1년, 2년도 안 됐어.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296%야. 뭘 팔구사구를 해요. 제 유튜브 쫙 듣다 보면 이게 추천한 날짜가 딱 나올 거예요. 아마 2018년 2월 말쯤 돼서, 2월 초순이나 2월 말쯤 돼서 제 유튜브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것만 보고서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들어와요. 전문가님 덕분에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샀다 그러면 안 팔아. 야, 말이 그렇지 296%? 여러분이 몇 프로 먹는다고 매일 그냥 아우성 치지만 2년 만에 지금 거의 300%가 났으니까 세상에 천만 원 담았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이것만 얘기합니다. 얘는 뭐죠? 다 나와. 아, 요소사부터 그냥 우리 2년 넘은 회원이 뭐라 그러냐. 아유, 전문가님 그렇게 다 나오라고 악쓰더니 얘가 계속해서 갑니다. 벌써 400%가 나갔어요. 하, 여기서 떨어지니까 임원이 산다 매수 이 자리입니다. 제가 X1에 왔을 때 그죠? 이날인가요? 예, 여기서 임원이 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군요. 예, 7월달. 그죠? 8월 7일 날 제가, 이게 올라가니까 임원이 산다고 그래서 이날 임원이 샀기 때문에 우리 들어갔거든요. 이날 들어갔는데 올라갔죠. 근데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님 손실 났는데 손절할까요? 뭔 손절? 좋은 기업을 들고 가야죠. 아마 이분이 아직까지 들고 있으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겠죠. 얼마 났을까요? 제 말 듣고 그냥 붙들고 가세요. 자르지 마시고, 제발. 좋은 종목을 왜 잘라요? 지금 뭐에 137%입니다. 우린 여기 앞에서도 샀으니까. 그럼 137% 났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뭘 어떤 걸 사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이렇게 동업하면 그냥 주봉상, 주봉이 뭐예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은 절대로 여러분은 매도하지 말라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주봉이 우상하는데 왜 잘러? 그까진 코 묻은 돈 몇 푼 먹다고 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냐고요. 시장이 뭐 폭락해서 뭐 천, 뭐, 예? 난리 쳐도, 그죠? 한번 보시자고요. 아, 시장이, 예, 폭락이 나와서 이 난리 쳐도, 2018년, 2019년 이 난리 쳤는데, 아, 나는 뭐야 도대체? 예? 나는 뭐냐고요? 2018년, 2016년부터 계속 우상향만 하고 있어. 시장이 나쁘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요? 어디가 버려야 돼요? 시장이 나쁘거나 하면 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배우시라니까 이런 건 안 배워. 뭐만 배우죠? 급등 상한가에 그냥 온통 거기 가서 떼돈 번다고 돈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요. 또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하라? 계획대로 차분하게 해나가라.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려도 다시는 추세 하락 주식을 절대로 매입하지 않을 것을 자신에게 약속하라.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고, 떨어지는 종목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돈을 본다고 해도 자꾸만 단가를 낮춰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빨리 복구하려고 애를 써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니. 매입과 매도의 결정은 언론 보도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차트로 결정하는 게 낫고, 또 그거보다 나은 것은 계획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고 잘 계획해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주식 종목의 다양화를 꾀하고 개별 종목과 업종 모두 다양하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짰다면 뭐가 걱정이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을 샀나요? 저는 제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이. 좋은 주식을 샀지.
팔지 마. 기업이 사장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거기다가 동업한 것뿐이야. 사장님이 이상해. 에? 종목을 다 팔아버렸어. 주식도 얼마 없어. 지분이 얼마 없어. 종이장사 다 끝낸 거야. 거기다 동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코미디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도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 사장님 나쁜 사장님 주식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는데 산다니까요. 그럼 리플라이드가 좋은지 안 보면 안 좋은지 한번 잠깐 보자. 사장님 진짜 이게 나쁜가? 뉴프라이드. 사장님 나쁜가? 아마 지분이나 얼마나 갖고 있나 보자. 상장 지수가 9,800만 주네? 말도 안 돼. 9,800만 주? 야, 주식 너 얼마나 갖고 있냐? 아이고, 1.91? 나 이런 거안 사. 자기가 자기 주식을 못 믿는데 내가 여기다 왜 동업을 해야 돼요? 차트 간다고 여러분 동업하잖아요. 그죠? 차트 간다고 동업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돈 벌어줄 거라고 여기다 갖다 간다고요. 아니, 다 팔아서 없는 주식을 뭘 종이장사 끝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장님이랑 뭐가 달라요?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아니, 더존비전 한번 가보죠. 이 사장님이 이거 팔까? 자기 기업이 엄청 좋은데? 바보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왜 주식을 팔어? 아니, 야, 더존 홀딩스가 30%를 보유하고 있어. 야, 김용호, 당신 사장님이지? 6%가 들고 있고, 회사가 30% 보유 갖고, 그럼 35%. 아니, 이런, 뭐야, 이거. 예? 펀드에서 5% 이상 들고 있고요. 바보예요, 이 사람들이요? 좋은 주식이니까 안 파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지분도 한 개도 없는 거 같아서 오늘도 단타 친다고. 그죠? 또 부실 종목에서 장기 투자했고 너무 싸니까 그거 너무 싸니까 돈 벌어준다고 거길 들어가. 네, 100억 자산가님 어서 오시고. 돈 벌어준다고 너무 싸다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싼게 뭐다? 비지떡이다. 전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 지표를 확인하고 업종을 조사해서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결정하고 유망한 업종에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유망한 업종 중에 유리한 대형을 형성하고 있는 개별 주식의 종목을 선택해서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증권 분석의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투자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하지만 막상 컴퓨터를 켜서 주식 매매 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야, 빨리 먹어야 돼. 내 주식은 안 가는데 저걸 얼른 잘라다가 빨리 저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내가 여기까지 못 기다리겠어. 빨리 가는 중. 출렁이는 주가 흐름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 대신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야, 이거 샀어야 빨리 돈을 버는데 말이야. 저걸 사가지고 바보 같은 짓만 했어. 아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야. 무슨 일을 벌리는 거야? 청바지를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멋지게 균열된, 이제, 진열된 구두에 딱 빠져갖고, 야, 청바지 대신 저 구두 사야 되겠다. 도미를 사라고, 이제. 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엄마가 야 오늘은 저녁에 내일은 저녁은 도미 매운탕이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시컷 약속해놓고 도미를 사러 시장에 나갑니다. 도미를 가서 살라고 딱 그랬는데 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옆에 아주머니가 아 오늘은 물이 너무 좋아요 정어리가 그죠? 예 도미보다 오늘은 뭐 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방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어리 사세요. 너무 좋다고 정어리 사서 정어리 딱 끓이려는데 끓여갖고 딱 갖다 내미니까 애들이 아니 도미 매운탕이라더니 왜 오늘 정어리야? 맛대가리도 없는 거. 아씨 또이 상인한테 또 넘어갔지 내가. 주식도 똑같아. 아 내일 당장 가3,000%라고 하면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바글해.
템플턴 중장기 투자로 가라 그러면 너 나가세요. 그러죠. 실체 맞아요? 너 나가세요. 오늘도 3000% 갈 줄. 아니 내일 당장 3000% 갈 주식이 세상에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은 다 속아. 그죠? 그러니까 도미사라 갔다가 시컨 도미사라 갔다가 말 한마디에 상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은 정어리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격언이 있죠, 이런 말이. 시장이 당신을 좌지우지하지 하게 하지 말라. 매매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매매를 계획하고 계획을 매매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열리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자신이 사려고 계획했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이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면서도 주가가 급등 나가면 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휴, 또 엉뚱한 거 샀다가 오늘 급등 나갔다가 아주 급락해버렸네. 이런 왼수 같은 놈또 실수했네. 그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대로 차분하게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 계획대로 매수하고 팔지 않았어요. 전문가님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더 살까요? 더 사. 여기서 샀어요. 진짜로요, 우리 의료원이. 더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아, 좋은 기업인데 뭘못 믿어. 기업을 믿어야지. 템플턴은 필요 없어. 템플턴은 안 믿어도 좋지만 기업을 믿어라. 샀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또 샀어요. 또 올라가니까 또 샀어요. 이 여기까지 왔어요. 졸업하고 나가셨어요. 과거에, 5년 전에, 저를 찾다 왔던 회원이 아이디를 바꿔서 몰랐어요. 공부를 다 끝내고 5개월을 졸업하나 나가면서 제가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왜 인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5년 만에 찾아왔길래 제가 열흘을 더 줬습니다. 공부 더 하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나가서, 지금 아마 들고 가고 있을 거예요. 안 파니까. 그죠? 수익은 깔고 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투자는 계획대로 사서 꾸준히 들고 간다. 뭘 팔어, 좋은 기업을. 트레이더들은 급등한다고 다 추격 매수 여기 쫓아가서 그죠? 사지요. 그죠? 사지요.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다 팔아버려. 여기 쫓아, 저는 대부분 트레이더는 이거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삽니다. 템플턴은 절대로 추천 안 나갑니다. 외방에도 들어왔어요. 이거 사갖고, 여기서. 뭐, 28,000원에 샀대요. 이게 급등 나가는데 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따라가야 먹잖아요. 저는 단타하고 안 맞습니다. 몇푼 잘라 먹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제 추가 매수하시죠? 그랬더니. 이제요? 아, 이제 사요. 지금 많이 사도 괜찮아. 또 올라갔어요. 조카 녀석도 지금 160%까지 났다가 지금 140% 떨어져 있대.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못 팔게 어제 제가. 기업이 가는 한, 돈을 잘 버는 한, 어떻게요? 충전기로 들고 가는 거죠. 계좌로 왔는데 제가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내왔던. 자, 여러분이 이거를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데 추격 매수, 이런 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서. 이런 데 사면 얼마나 좋아. 꼭 여기 가서 추격 매수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그거 몇푼 먹겠다고 들어가지요. 그 떨어지면 또다 손절해요, 또. 왜 손절을 해야 됩니까, 좋은 기업을. 더 사야지. 그러니까 한꺼번에만 사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서 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이 지금 주식 사놓고 이건 팔고 사고 했나요? 안 했어요. 수익은 오르락내리락 계속하죠. 저는 한 개도 지금 여섯 종목 사놓고 여기서 힌트 해준 거한 번도 팔지도 않았어요. 사지도 않아요. 팔고 사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안한 거예요. 올바른 정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왜안 팔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샀으니까 누구 정보 듣고 계획대로 매매한 게 아니라 귀에 누가 솔깃하니까 호재가 있다는 말에 듣고 설마 이게 나가겠어?
에이, 그 가짜일 거야, 정보도. 정보를 딱 주니까 기가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죠. 상이 딱 나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엄청난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쭉 떨어져요. 장대 음봉으로. 에이, 역시 그 정보는 믿을 게못 되네.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상이 딱 쳐버리네. 인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70% 믿다가 99.9%. 아니, 100%이 신뢰하게 되죠. 여기다 갖다 몰빵한 거예요. 상 나가니까 이제 살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 또 다음날 상이 나갔네. 얼마나 좋아. 야, 이제 떼돈 벌었나 보다. 좋다고 그랬죠. 떼돈 벌었나 보다. 몇주 전에 토요일 날, 그죠? 예, 담배 아저씨도 똑같아. 아, 내가 샀다가, 그죠? 두번 상한가 나가더니,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됐대요. 그래서 주식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런 거 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샀지요? 그랬더니. 그건 맞지. 아, 그러면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 삼성전자 샀으면 부자 됐을 거 아니요. 그왜안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비싸니까 안 샀지. 이건 싸니까 사지. 싼게 샀다가 어때요? 상장 폐지됐으니까 억대를 날렸어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합니까? 50% 떨어지니까 제가 3월 달에 제발 손절해라. 손절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제 방에 친구가 있었는데. 대번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자포자기 하고 있어. 아, 그거보다 5천만 원도 건질해야 된대. 아니면 잘못하면 깡통 난대. 그래갖고 이 사람 진짜 깡통 낸 거예요. 친구 두 명이 깡통 냈어요. 셋, 고등학교 동창 셋인데, 뭐라 그랬냐면, 셋이 모여가지고 집중 투자가 오르냐, 분산 투자가 오르냐고 경쟁이 붙었대요. 제 방에 있던 사람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우겼고, 두 사람은 집중 투자에 돈을 번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한 친구는 신용 걸어갖고 집중 투자를 했고, 한 친구는 재산을 몰빵해서 여기다 투자했다 망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깡통 났어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간 사람은 깡통 안 나고 잘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을 해서 뭐 아주 뭐 3% 부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3%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부실 종목 추천하죠. 그리고 장기 보유하래. 5천만 원 잃고 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제 방에도 그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들어왔고. 예. 전문가도 그만두죠. 또 SBS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500% 내줬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이야. 수없이 깡통을 내놓고 뭐500% 벌어줬대. 부실 종목만 추천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름이 좋다고, 그죠? 명성이 있다고 그 사람 다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우치고 여러분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예측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몇천 프로 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30만 원 간다 현혹됐다 해서 거기서 꼭대기 가서 질러가지고 깡통 났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다 질러. 전문가님 종목 몇 개입니까? 나 종목만 하면 안 해요. 아니, 자기 주식도 모르면서 이해도 못 하면서 종목 타령만 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정보가 귀에 들리면 거기다 몰빵하게 돼 있어요. 저도 왕쳐볼 때 실제로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해서 안 팔면 여러분 이긴다니까요. 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기업 가치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상 아니면 신규 물질이고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될건 기술 소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얘기 보셨나?
그죠? 임상 하나만 갖고 가면 실패하면 여러분 망해요. 예? 성공하면 대박일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이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여기다가 모든 것을 갖다 재산을 갖다 몰빵을 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탕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내가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기술 수출이라도 하고 돈을 좀 버는 기업. 그죠? 기업 엄청나갔죠. 저는 기술 수출하지 않는 기업은 안 사줍니다. 임상 하나만 갖고. 그죠? 오늘 어떻게 됐나? 또 올라가고 있네.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네. 개선되고 조금씩 있으니까. 실적 개선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아, 이런 거 사면 뭐 망한가요? 아니, 바이오 종목 이런 거 사면 망할까요? 안 망하잖아요. 꾸준히 가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이거 돈 버나요? 못 벌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요? 녹십자 홀딩, 종근당 홀딩에서 37%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부실 기업이면 이렇게 보유할까요? 다 팔아서 종이장사 끝냈어요. 신라젠의 지분이 얼마냐?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들이 이런 거 추천하면 그냥 사죠. 문은상에 엄청 많았던 주식 다 팔아놓고 1000억을 챙기고 5%뿐이 없어. 이게 지원 주식이면 상장 주식이 얼만데? 상장 주식 7천만 주인데 5%뿐이 없어. 오치 350만 주뿐이 없네. 얘가 지원 주식이라면 최소한도 에? 천만 주는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팔아 쳐드시고 그죠? 빠이빠이 하면 끝났어요. 옛날에 김재섭 씨도 그랬어. 에이프로젠에서. 거기다 감자까지 했어. 에이프로젠. 이게 다 뭐예요? 예? 감자. 그 자본 감소에서 감자까지 2:1 감자하고. 주가 딱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주식 안 할랍니다. 기업 운영 안 할랍니다. 손 탈탈 털고 도망가 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이것이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 뭐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먹어야 됩니까? 안 먹었으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먹으러다 감자 2:1 감자에서 상 먹겠다고 쫓아간 사람들 다 깡통 났지.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발 정석으로 가라.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부실 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끝난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메디프론, 뭐,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기업. 트럼프 한마디에 여러분도 갖다 여다가 또 뭐, 임상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서 뭐, 제가 스토리를 막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다가 몰빵할 거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요. 또 뭐, 이게 돼서 뭐, 앞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뭐, 여러분 그러면 스토리에 넘어가서 거다가 있는 대로 몰빵합니다. 이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들어가야지. 잘못돼도 날린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잘못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있는 대로 다 갖다 그 다음 몰빵해놓고 왜? 깡통나면 그때서야 이제 아쉬워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잣돈을 잃으면 기회가 사라져서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신신당부합니다. 투자에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은 저절로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있는 대로 몰빵한다고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분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분산 가는 거예요. 기업이 분석할 능력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집중투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는 집중투자하고 고수는 분산투자하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올바로 길을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오늘 이벤트를 이용해서 가격을 많이 깎아줬으니까 자, 진정으로 이거. 이걸 지금 잘 못하겠으니까. 근데 유튜브는 제가 그냥 종목 진단 해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뭐 무료니까
그죠. 여기서는 또 유료방송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좋은 지식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투자다. 행복 투자 가면 여러분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식 갖고 맨날 씨름하고 안 해도 돼요.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 될 때까지 쭉 들고 가면 여러분 부자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 네, 그죠? 방송 시간은 이렇게 돼요. 오전 9시부터 11시, 유료 방송이요. 오후 2시부터 3시 반. 보통 10분 전에 다 틀어요.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어요. 저녁에는 또 이제 10시가 되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줘요. 질문이 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안 끝내요. 그래서 보통 10시 반에 끝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당연히 뭐 저녁 강의가 없어서 유튜브 무료로 해주고 있었고요. 일요일 날은 당연히 직장 나가는 사람으로 해서 저녁 강의가 8시 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직장 나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저녁에 미리 얘기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리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로 가는 길, 그죠? 40강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오셔서 배워서 트레이더 하지 마시고 부자 되는 길로 가야 돼요. 그죠?